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여러분 뭐 추석도 있고 뭐 태풍도 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역사가 많이 빠진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수업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보도록 하고요. 절대 왕정,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알겠나요? 자, 이 사람은 루이 14세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들이 보이고 있죠? 네,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동이었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절대 왕정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카리스마가 있었고 사치향락을 부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본다면 자, 여러분 시간 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보이는 궁전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대하게 자금이 들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만든 궁전에서 매일매일 무도회와 같은 파티가 열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국가의 재정이 막강했고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힘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사 제정 국가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이 절대 왕정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편의상 선생님은 군사 제정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만,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절대 왕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사 제정 국가 절대 왕정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이 특징을 바탕으로 절대 왕정을 운영해 나갔고 또 이것이 현재하고 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하고 어떤 맥락이 연결되는지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제정 국가의 특징은요. 자,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고 가면 상공 시민의 제정과 상비군에 기초한 국가를 절대 왕정 국가를 군사 제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왕권의 무게를 두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국가가 되는데 있어서 돈적인 측면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왕을 보호하는 이 군대에 초점을 두면서 용어가 바뀐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파워는 돈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돈을 바탕으로 또 국왕이 힘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인 군대를 갖는 게이 나라의 힘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군사 제정 국가는요. 행정 제도로는 관료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날 쉽게 공무원 제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들을 국가 일을 시킴으로써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또한 실질적으로 왕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항상 왕을 지키는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비군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뭐 이전에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청와대 경호실 혹은 수도방위 사령부 정도로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절대 왕정 국가, 군사 제정 국가를 받들게 되는 정신 사상이 있는데 그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왕권 신수설이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위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대요. 자,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은 곧 신의 아들 내지 신의 준하는 신과 동등한 권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상업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신항로 개척이 열렸고, 전 세계의 경제 방향이 상공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7, 18세기에 존재했던 군사 제정국가도 이러한 흐름을 타서 상업을 중시하면서 나라의 부를 축적합니다. 자, 나라의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고요. 수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마구마구 늘려서 결국 경제력이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러한 군사제정국가의 기반은 16세기 이후에 보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공 시민들이 마치 세금처럼 왕에게, 왕실에게 돈을 내면서 그돈 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절대왕정, 군사제정국가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이건 교과서 여러분이 129쪽에서 볼수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 자, 핵심은 바로 요게 됩니다. 군주왕, 그리고 봉건귀족. 봉건귀족은 현실적인 권력은 약화되면서 원래 태어나자마자부터 출신 집안이나 집안의 경제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자꾸 약화되고 있고요. 자, 새롭게 시민들의 권력은 경제의 부를 축적하면서 자꾸 세집니다.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가 서로 싸우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나타나고 이 균형을 이용해서 바로 국왕이 엄청난 힘을 키우게 되는 구조를 절대왕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왕정, 뭐 관료제, 상비군, 뭐 중상주의, 왕권 신수설,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가 백업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자료를 통해서 절대군주, 봉건귀족, 시민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급을 보면 되겠고요. 결국 봉건귀족은 왕한테 들러붙게 되고요. 시민들이 자꾸 권력을 키우게 되면서 얘네 둘이 싸우죠. 왕과 시민이 싸우죠. 이걸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걸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절대왕정을 배우게 된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나타나게 되는 시민혁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 12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중상주의. 나라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장 비싸게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최대 창출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군사재정국가. 자,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절대왕정을 운영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스파냐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요. 이 국가는 현재 이제 스페인이 됩니다. 스위스 아닙니다.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고요. 자, 전통적으로 요 당시에 이제 이슬람들이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면서 이베리아 반도 유럽에 진출했었습니다. 이들의 팽창을 막으면서 이들을 다시 내쫓으면서 에스파냐가 왕조를 수립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들은 해군의 힘이 강해서 이들의 함대 이름을 무적함대라고 불렀는데 사실 무적이라고 하는 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밑에서 언급되는 나라한테 패배하고요. 자, 이 국가는 초반기에 굉장히 힘을 강한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치하고 향락 여러 가지 전쟁에 얽히게 되면서 나라가 금방 망해버립니다. 자, 또한 영국이라고 하는 절대왕정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 국가는 좀 다른 게요. 여자입니다. 여성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을 했었는데, 거절당했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에스파냐랑 영국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데, 자, 바로 에스파냐의 무적함대가 영국에 의해서 격파당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국은 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해외시장 개척에 열심히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16세기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동인도 회사랑 연결되는 겁니다.
동인도에서. 그래서 나라의 구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 16세기 신항로 개척의 결과로 생겨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언급되는 동인도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프랑스를 빨간색으로 적은 이유는 가장 전형적인 절대왕정 내지 군사 제정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학습 화면 자료에서 루이 14세의 모습을 봤고요. 자, 절대왕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언급됐던 것들이 여기 바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 여러분이 영상에서도 잠깐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베르사유 궁전, 요 당시 프랑스의 왕정의 막강한 힘과 사치,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러시아. 선생님,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동유럽 국가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오늘날의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들이 다 동유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러시아를 동유럽 국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다는요, 서유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라마는 동유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공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에는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게요. 동유럽 사람인데 서유럽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자, 당시 러시아인들은 긴 수염을 길렀다라고 해요. 이 수염을 서유럽 사람들은 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럽 사람처럼 자르자라고 하는 문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을 수 있는 건이 사람이 위장 취업을 합니다. 서유럽의 어떤 공장에 취업을 해서요, 노동자처럼 일을 해요. 자, 자기가 푸대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유럽의 공장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보고 이걸 러시아에 적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 지금의 유럽 상황도 동일한 건데, 동유럽 대비 서유럽이 더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17, 18세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 대비 서유럽이 더 선진적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서유럽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면, 자,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가 있고요. 이 사람은 국가 지일의 공복, 심부름꾼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계몽사상은 우리가 뒤에서 잠깐 언급되는 화면이 보일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오래된 것을 옳은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뜯어 고치는 걸 계몽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산업을 장려한다는 건 국가 안에 공장 시설을 만든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같아요. 여러분 아마 프로이센 보니까 프로이센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것 같은데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프로이센 자체가 변화 발전 과정을 겪으면 독일이 되고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경쟁하면서 결국 프로이센이 힘을 더 키우게 되고 오스트리아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독일 제국 혹은 오늘날의 독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내용을 크게 동과 서로 나눠서 절대왕정의 특징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이 절대왕정 군사 제정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각각 나눠서 확인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해볼 수 있죠. 자, 교과서 요거는 130쪽에서 볼수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130쪽에서 자, 요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이 연결해 볼 것인가요? 자, 스스로 한번 연결해 보고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이 영상을 시청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엘리자베스 1세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성이고요. 영국인이죠? 요거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트르 대제도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러시아인이고 서유럽을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루이 14세랑 프리드리히 2세를 조금 헷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이 14세는요, 요네 번째 말로 연결하면 되고요. 요네 번째 말은 쉽게 설명하면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있는 친구들 왕권 신수설이라고 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마지막 프리드리히 2세는요, 네,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국가 제1의 신분우권 여기로 밑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고요. 여러분 학습지 뒷장에 보면요. 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뭐 지금 방금 연결했던 딱딱한 말투를 카톡 말투식으로 직접 한번더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절대왕정 각 국가의 왕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꼭 비교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빈칸 적어주면 됩니다. 자, 화면 일시정지 한 다음에 활용하세요. 여러분, 일부러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요런 데 빈칸 다 뚫어놨습니다. 그렇죠? 학습지 빈칸 잘 채우고 교실로, 교실에서 만납시다. 자,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자, 17세기 문화입니다. 17세기, 18세기는요,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 군사제정국가가 나타나는 거고, 문화적으로는 과학혁명, 계몽사상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은 교과서 131쪽에 있죠? 요거 그대로 선생님이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21세기의 내용을 시키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7, 18세기에는 과학, 사상, 문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니까요.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이것도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루이 14세는 태양왕을 자처하였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근데 너무 사치를 부렸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힘들었죠. 전쟁에도 많이 참여했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교과서 이거 몇 쪽이죠? 130쪽에 있습니다. 자, 1번은 중상주의 경제정책. 자, 2번은 왕권신수설,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이 잘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내용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갈등은 봉건귀족과 시민이 싸우면서 왕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유럽 각국들이 뭐 에스파냐나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기들이 힘을 키워나가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적함대 충돌 봤죠? 자, 위치상으로는 유럽이고요. 자, 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효토르 대제는 왜 굳이 서유럽화 정책을? 서유럽이 더 좋으니까요. 발달되었으니까요. 자, 지역상으로는 유럽 확인했고요. 시간상으로는 17, 18세기의 정치, 문화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본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선생님과 함께 17, 18세기의 상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용성을 잘 수강했으면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하는 뭐 숙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링크가 제시될 텐데, 그 내용도 요 수업 내용을 참고해서 혹은 인터넷 검색 책을 확인해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과제를 잘 수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